오늘은 갑자기 첫 화면부터 냅다 배를 까서 당황하셨죠? 리즈필름은 이제 다이어트 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진짜 관리를 열심히 하는 편이라 잠깐 누우면 이렇게 됩니다. 흉곽 넓어지고 배 나오고 힙힙 생기고 난리가 나요. 아참, 승모근도 생겨서 목 짧아지고 다리에 알 안 풀어주면 아시죠?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함께 기록하고 싶어서요. 다이어트 시작이라고 해놓고 초콜릿 먹는 사람, 뭐야 이 녀석 싶으시겠지만 이거 티켓팅을 치열하게 해서 산 수제 초콜릿이라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은 다이어트 중에 뭘 가장 참기 힘드시나요? 저는 진짜 초콜릿, 그 중에서도 초코파이 제 최애거든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초코파이 먹는 습관 버리고 대신 차를 마십니다. 대신 저칼로리 초코맛을 위해 프로틴을 사봤어요. 원래 제가 운동 다시 시작 이러며 운동복을 사재 끼고는 했는데 옷장 세 칸이 온통 운동복이라 더 이상 살 것도 없고 왠지 프로틴 사면 멋져 보일까봐 바닐라 맛과 마시멜로 초코맛을 샀습니다. 성분? 솔직히 안 봤어요 잘. 일단 프로틴이라는 것을 만나는 것에 의의를 둡니다. 맛없으면 또 안 먹을 나를 알아. 근데 여러분 이거 진짜 맛있어요. 약간 끝맛이 텁텁하긴 한데 그건 다른 다이어트 쉐이크들도 다 비슷하거든요. 이건 진짜입니다. 저를 믿으세요. 요즘은 초코 아몬드 브리즈도 타먹고 커피에 우유도 같이 타먹고 라라스윗 아이스크림도 넣어먹어요. 단 거를 못 참겠어. 초코맛 최고. 타두고 시간 지나서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진짜 약간 녹은 초코 쉐이크 맛. 멋지게 담고 싶었는데 왠지 기사식당 같네. 이제 밥에 김만 먹는 생활 청산합니다. 나 핀터레스트처럼 살 거야. 항상 마음은 그래왔는데 귀찮아서 못했거든요. 오늘의 운동복은 오랜만에 가는 거라 땀나게 할 건 아니어서 좀 추울까봐 기모 티셔츠에 흰 레깅스입니다. 하얀 레깅스를 입으면 힙힙이 더 잘 보여서 아 내가 진짜 그동안 좀 많이 놀았구나 하는 후회가 빡 들어요. 운동 가방도 핑크. 운동 가방 핑크랑 노랑 두 개 있는데 요즘 레페토 블랙이 사고 싶어요. 한 달 이상 꾸준히 나가면 그때 나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하려고요. 참고로 이건 쿠팡 2만원대입니다.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일단 스트레칭부터. 근데 목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천국의 계단 타다가 진짜 천국 가는 줄. 그리고 몸이 뭉쳐서 마사지 받으러 갔어요. 엄살 레전드죠? 진짜 힘들었어. 다음날도 운동복을 신중하게 고릅니다. 출근 갔다가 해서 짐을 최소화시키고자 브라탑을 입었어요. 마사지 받은 덕에 확실히 피부가 조금 좋아진 모습. 배 때문에 탑이 위로 말려 올라갔습니다. 안 돼. 전방경사가 더 심해졌어요. 전 지금 헬스를 다시 다닌 지 2주 정도 됐는데요. 아직 무게를 안 칩니다. 발바닥 아치도 무너져서 그냥 똑바로 서 있기도 애매하거든요. 다음 달부터 재활 PT 받아볼까 진짜 고민 중이에요. 돈 벌다가 몸 망가졌는데 그 몸을 위해 다시 돈을 쓴다? 이런 악마의 굴레. 출근 대충 니트에 어그추가해서 따뜻하게. 그리고 쉐이크를 챙겨갑니다. 덜렁이들은 아는 공포. 텀블러 뚜껑 열려있는 것. 그래서 항상 텀블러 두는 칸에는 그 어떤 물건도 함께 놓지 않아요. 혹시 몰라. 아침은 간단하게. 참고로 저거 먹고 절대 배부르지 않습니다. 저도. 근데 일할 때는 제가 좀 예민해져서 웬만하면 배부르게 안 먹어요. 저는 게으른 편이라 배가 부르면 늘어진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저에게 싫은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는 건 집에서 다음날까지 스케줄이 없을 때만 합니다. 최근에 작업실은 이렇게 버터 옐로우 빛으로 꾸며봤어요. 이불도 새로 사고 수납장도 새로 사고 스튜디오에 자주 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더 예쁘게 만들어서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제품을 녹아들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요즘 언니와 저의 공통 고민입니다. 최근 업데이트 제품 중 가장 마음에 드는 패브릭 부스터. 저는 워낙에 원단을 좋아해서 벽에 걸어두면 그냥 흐뭇해져요. 전등 스위치나 벽지 얼룩진 것도 가릴 수 있고 무엇보다 그림이 귀여워서 마음에 듭니다. 지금 제 방에도 하나 걸려있어요. 그리고 수족냉증 걸으려면 좋아할 부들부들 슬리퍼. 발뒤꿈치 부분까지 퍼 원단으로 감싸줘서 더 좋아요. 제가 원래 다리가 많이 뭉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코로나 걸리고 나서 다리가 딱딱해진다고 해야 하나? 피로감이 엄청 심해진 덕에 압박 레깅스를 3개를 사서 돌려 신고 있는데요. 집에서 압박 스타킹하고 그 위에 루즈 삭스 신으면 엄청 좋더라고요. 따뜻하고 개운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요즘 애플워치 스트랩에 빠져있어서 스트랩 보관 파우치도 가져왔습니다. 운동할 때 스트랩은 무조건 하나예요. 이건 내 취향이 아니거든. 저 몰랐는데 글쎄 애플워치가 어떤 운동을 하건 알아서 체크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자전거 탈 때는 그냥 해주더라고. 근데 헬스 같은 건 제가 따로 눌러야 하더라고요. 나 지금 헬스 한다 이렇게.
그것도 모르고 헬스 일주일 차에 깨달아서 그래서 하루 운동 1분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서 몹시 화가 났습니다. 옛날엔 친구들이 왜 운동할 때 애플워치 두고 오면 운동이 안 된다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 것 같아. 너무 배고파서 일 끝나자마자 씹어. 칼로리 보고 밥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달라진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니까 어쩔 수 없지. 제 야망은 1월 1일에 애프터 영상 짠 올리고 사람들이 우와 해주는 것입니다. 장난 아니죠. 운동가에서 밥만 먹고 남길라 했는데 별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헬스장에선 무조건 직캠을 봅니다. 나의 괴로움을 싹 잊게 해주는 나만의 비타민. 원영아 도와줘. 진짜 간신히 채운 10분. 집에 와서는 또 따뜻한 티 마시기. 콜라 마시고 싶다는 내면의 외침 무시하기. 구운 고구마와 함께 샐러드를 먹습니다. 드레싱은 그냥 꿀. 사실 저 잘게 썬 고구마들은 예쁘게 썰려다가 망해가지고 그냥 원래 의도한 것처럼 해봤어요. 몰랐지? 비밀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비싼 밥 먹으러. 사실 편식이 심해서 웬만하면 이런 곳 말고 그냥 예쁘고 적당히 맛있는 곳에 갑니다. 날것을 못 먹고 생선을 못 먹어서 그럼 먹을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오니까 또 기분이 좋더만. 감사한 저의 마음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게 많아서 좋았습니다. 도토리묵이나 양배추 같은 것. 쌀은 정말 좋아해서 리조또 무슨 맛이어도 좋아요. 이때 3일 내내 샐러드만 먹고 살아서 조금 눈물이 났습니다. 저 반찬은 조금 먹지만 밥은 꼭 한 공기를 다 먹는, 그러니까 PT호통 맞춤 식단을 하거든요 항상. 나는 쌀밥의 그 맛을 느끼고 싶은데 자꾸 밥 대신 양배추로 드시나라는 거예요. 정말 말 안 통해. 그래서 PT할 때 식단 안 받습니다. 저는 1인분 타입이라 많이 먹는 편이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매번 이런 거 먹고 대체 누가 배가 차나 싶어요. 기니피그 식당 아닌지. 집에 가서 라면 끓이게 되지 않나요? 지난번에 복숭아향 커피 파는 곳에 가고 싶어서 또 갑니다. 한번 마음에 드는 장소는 모든 친구를 한 번씩 다 데려가야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좋은데? 너도 알아야 돼. 이미 그들은 인스타 스토리에서 몇 번이나 봐서 간접적으로 간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데도 너도 가자. 케이크 눈앞에 두고 안 먹기. 이런 내 멋진 자제력. 하지만 바로 다음날에 바나나 푸딩을 먹어버리는 가벼운 마음. 대체 뭘까? 항상 노트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틈틈이 일을 합니다. 이게 외출 시간 왕복 2시간 이렇게 걸리니까 은근히 좋은 습관이 되더라고요. 저 쇼츠 올린 지 지금 두 달째인데 이 습관이 나름의 좋은 쇼츠 루틴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어깨는 비록 점점 건장해져가지만 일단은 만족. 배고파서 햄버거 먹고 헤어졌습니다. 밥 먹으러 나간 건 맞으니까. 오늘도 아침부터 따뜻한 티. 이러니까 붓기가 좀 빨리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일지도 몰라요. 아침으로 시리얼을 포기를 못하겠어. 이건 곡물볼이 들어있는 나름 다이어트 쉐이크입니다. 그리고 약속이 있는데 헬스장 가기 시간이 애매하고 가볍게 산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도 운동복은 항상 차려입지. 핀터레스트처럼 살 거야. 내퍼 후드 제법 4년 전인가 산 건데 운동을 잘 안 나가서 늘 새 것 같아요. 물론 제 운동복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냥 산책하면 자극이 덜 되니까 힙지밴드를 함께 해줍니다. 멜킨 제품인데 헬스장 기구랑 이용하기엔 너무 힘들고 산책할 때 쓰기에 딱 좋아요. 좀 빡빡하거든요. 허리가 일주일 사이 1.5가 줄었습니다. 필라테스 호흡도 자주 하고 저는 배 마사지도 함께해요. 마사지샵 가면 해주시는 거 있는데 엄마 소은 약손같이 둥글둥글 굴리다가 허리 쪽을 꾹꾹 누르면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헬스 끝나고 꼭 씻어야 하기 때문에 항상 시간이 부족해요. 땀 흘리고 살짝 안 씻은 채로 시간을 보내면 한 30분 있다가 트러블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얼굴 피부도 마찬가지로 예민해서 땀 흘렸으니까 패드로 가볍게 진정시켜줘요. 이치스킨에서 보내주신 LI 젤리 패드 감초줄렛. 추워진 겨울에 건조하고 붉어진 볼에 붙이는 제품입니다. 1초 만에 붉은기를 잠재울 수가 있대요. 집게로 가볍게 집어서 싹 붙이고 머리를 말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얇은 패드지만 엄청 착 붙어요. 수분감이 엄청나죠? 진짜 얼굴 불죠. 피부가 워낙 예민해서 지금 시즌은 그냥 있을 때도 얼굴이 건조하고 답답한데 운동하고 나서는 훨씬 더 하더라고요. 그럴 때 붙이면 곧장 진정시켜주길래 요즘 외출 전에는 꼭꼭 젤리패드를 붙여줍니다. 양볼에 하나씩 그리고 이마에 하나. 저 머리가 길어서 항공 모터를 쓴다는 그 JMW 쓰는데요. 바람에도 패드가 떨어지지 않아서 더 좋아요. 오늘은 많이 걷는 날. 만보를 채우고 싶어서 팝업 스토어에 다니기로 했어요. 원래 이런 건 성수에 가야 하는데 위글위글이 너무 귀여워서. 세상이 온통 크리스마스가 되는 지금이 좋습니다.
캐롤도 12월보다 11월에 듣는 게 더 두근거리지 않나요?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은 건 뭔가요? 저는 아주 어릴 적에는 받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갖고 싶습니다. 조금만 자도 괜찮은 체력을 주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좋아하는 걸 끝까지 똑같은 마음으로 좋아하게 해주세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특히 저는 체력이 약하고 잠이 많아서 요즘 들어 더 시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집은 세지, 결단력은 약하지. 그래서 제가 저만의 산타가 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착하게 일사하며 살아가는 어른에게는 체력이라는 선물을. 일하면서 내일 더 나아져야 한다는 압박감을 가지면 내일도 지치지 않는 마음을. 좋아하는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 되더라도 그 가지의 끝에서 만난 또 다른 취향을. 햇빛 있는 게 무조건 좋고 예쁜 장면을 촬영해서 같이 보여주고 싶고 근데 나는 내 마음대로 안 따라주고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요즘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브이로그는 햇빛이 정말 많죠. 욕심을 내려면 성실해져야 한다는 걸 29에 깨닫다니 바보 아니야? 그래도 뭐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지 하다 보면 뭐라도 되겠지. 트레이너 칭찬 정식을 먹고 이번엔 단백질을 다 채워야 하니까 조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돈까스는 절반만 먹거든요. 밥이랑 같이 먹어야 해서 반찬이에 밥 8 비율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입이 좀 짜더라. 좋아하는 카페도 친구 데리고 오기. 딱 이런 트리가 제일 예쁘지 않나요? 주황색이나 흰색 조명은 하나만 쓴 게 좋습니다. 여기에 온통 흰색 리본이라든지 빨간색 리본이라든지 그런 게 달려있으면 더 좋겠다. 여러분은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운동하는 시간이랑 빨래하는 시간이 늘어나서 일하는 시간이랑 조율하다 보니 살짝 힘들었지만 그래도 즐거웠어요. 여러분도 즐거운 11월 마무리를 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반가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또 만나요. 안녕!